행운이 열릴 때 스트레스는 하늘을 열고 돈벼락을 터뜨린다. 이 말을 하루에 10번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스트레스는 더욱 강해지고 몸이 이곳저곳 쑤시고 아파오시나요? 그럼 천복이 크게 열리는 대운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일복이 터져서 할 일은 태산 같아 눈곱댈새도 없이 바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서 머리털이 빠지고 피곤해서 몸이 계속 무겁고 아프시다면요.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이걸 마다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아며 안 되고 말고요. 이 운이란 시험에 합격하거나 매출이 잘 나오거나 하여튼 잘된 분들을 보면은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속뜻은요. 시기가 적절했다. 마침 경쟁자가 없었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대운, 행운, 운빨이라는 것은요. 성공하기에 알맞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사실 고대 시절에 군대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유래된 개념입니다. 군대는 약속된 시간에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기다리고 있던 아군이 적군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즉 운이라는 것은 군대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도착하려고 열심히 달리는 것을 보고 탄생한 단어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을 뜻합니다. 두 번째, 강한 행운이 들어올 때 몸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쁜 사주든 좋은 사주든 제각각에 맞는 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나는 게 사주팔자인데요. 그러나 운이 강할수록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스트레스도 커지게 됩니다. 평소에 매출을 300만원 나오는 식당이 500만원을 찍으려고 하면 당연히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전단지를 돌리든 메뉴를 늘리든 영업시간을 늘리든 해야 하는데요.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몸에도 피로가 쌓이고 머리도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나지요. 위염, 장염, 불면증, 이명, 두통, 우울증까지 몸이 아픈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내가 노력을 기울일수록 몸이 아픈 것은요. 자연의 순환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막힌 운이 뚫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요. 몸이 아프거나 시름시름 앓다가 심한 경우에는 인생이 따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절망감을 겪기도 합니다. TV에 나오는 대박 식당이나 잘 나가는 사업가를 보면은요, 저마다 하나씩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패가망신했다든가 사채를 써서 빚이 몇억이 되었다라든가 하는데요. 이렇게 인생의 최하점에 도달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운, 노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끌어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을 수직 상승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증상은요. 하루 동안 골치를 아프게 하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박을 코앞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징조인데요. 땅을 파서 온천수를 뚫는다고 하면은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서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다가 한순간에 뻥! 물이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장사를 한다고 치면요, 인테리어도 바꿔보고 가격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보다가 어느 날 손님이 확 늘어납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봇물이 터진다는 뜻이지요. 네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이 도망간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서 괜히 화를 내거나 심지어 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애매해지니까 복을 쫓아내는 행동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행운이 달아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면 대운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행복하다 싶은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매출이 너무 늘어서 몸은 아파 죽겠는데도 싱글벙글 웃음이 나올 때가 그렇지요. 아직 매출이 부족하더라도요, 결실이 나올 것 같을 때, 아니면 이런 것은 짓불도 없더라도 이상하게 몸은 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할 때인데요. 노력하는 과정에서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보다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거나 일부러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애쓰면요, 정말 대박이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운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운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 길목에 있는 모든 도전과 기회를 포함합니다. 힘들다, 돈도 안 된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시면요, 운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조금만 더 참자, 다 돼간다, 으이샤 으이샤 하시면요, 운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더 큰 꿈을 꿀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 결실은 아주 달콤할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목표를 차장으로 잡으면 과장밖에 못하지만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겠다 하는 야망을 품으면 임원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은요, 매출을 300만원을 목표로 잡으면은 200, 300을 벌지만요, 1000만원을 벌겠다, 2000만원을 벌겠다 하면 적어도 500, 700, 아니 1000만원, 그 이상을 벌 수도 있습니다. 목표에 걸맞는 노력을 하게 되니까요, 이처럼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유, 명예, 작년보다 숨통이 트이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요. 만약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힘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꿀 힘이 있으니까요. 저희 손님 중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새 운이 열리니까 정부의 지원도 받고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하던 일이 크게 터지니까 그에의 분당에 건물을 하나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의 운과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게 되면 유익한 저의 새로운 영상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